말씀상 8월 28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친구, 좋은 친구, 좋은 어떤 동행할 수 있는, 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얻기를 우리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 얻으면 정말 세상에 아주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또그 좋은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청소년에게 또 학생들에게 친구가 중요합니다.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물론 나 자신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기를,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정말 좋은 동역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만나는 것, 그게 저는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여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 아,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야기, 사무엘상 18장에, 20장인가요?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요나단의 다윗과의 관계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4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사이에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지금 20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깊은 우정,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서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같은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되어져서 그 뜻이 그들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아주 뜨겁게, 아주 밀접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기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또 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이제 알고 그 다윗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그 죽음의 그 상황, 그 사울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정말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볼 때한 가지 뜻 때문에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축복.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기도한 것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한 가지 뜻,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서로가 은혜를 줄수 있는 이러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축복에, 그러한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친구가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다윗의 요나단처럼 아주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자기가 죽는 상황, 아니 이 친구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친구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 주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피를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끼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친구 그 관계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또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은혜를 축복을 내려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간다라면은 이 삶에 무엇이 염려되어지고 무엇이 또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어서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어 주셨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셨고, 지금 또 내가 오직 우리들의 같은 친구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인도해주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이 축복,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힘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들이 내 마음이, 내 뜻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진다라면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오직 그 예수님과 같은 뜻, 하나님에게 맞춰지지 않는다라면은 별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온전히 이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뜻 같은 뜻이 되어져서 그 친구의 도움을 얻고 그 친구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